Nice game to eat.자, 롤러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찾아서 임송이 강퇴 좀 해주시고요. 적당히 해! 추천을 하고! 쫓겨나라! 맞다. 야, 쫓겨나라. 추천 좀 하고 가라. 그러니까, 추천을 해봐. 스피드 추천해, 빨리. 그렇습니다. 곧 나갈 거니까. 네. 저 추첨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할 거면, 몬스터볼을 투명하게 했었어. 천재인데? 괜찮은데? 아니 근데 그 폴란드에 가는 우리 대표팀이 나가는 대회는 IEM 시리즈라고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 시리즈라고 국제 대회인가요? 네. 그럼 외국 사람들이랑 경기하는 거예요? 해외 팀들이랑. 아. 그러면 폴란드면은 유럽 팀이랑 하겠네요 게임을. 아니 그쪽 폴란드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예요? 대진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를 우리 저 나이스 게임 TV한테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네. 온 게임 넷한테 얘기를 안 하고. 네. 우리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국제 대회 한국 대표팀을 선발 시킬 정도 클래스예요. 너무 짠 거 같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짠 거 같나요? 조전 팀이 모스카우 파이브. 와, 엑스 모스카우 파이브로 뜨는구나 이제. 그게 원어 발음인가요? 네. 네. 다시 한번. M5랑 네. 모스카우 파이브.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MIM 그리고 커스 게이밍 그리고 SK 게이밍 프라틱 플러스 e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 많이 있죠. 폴란드에 뭐가 유명하죠? 안 가봤어. 그렇습니다. 폴란드에는 뭐 퐁차? 영화가 유명하죠. 그건 네덜란드고 폴대가 유명하죠. 막 성적이다. 피안스트 왜? 그 폴란드 영화야? 그 사람 폴란드는 맞을걸? 폴란드 그 사람 성추행 혐의로 잡혀간 사람 아니에요? 그래갖고 타국으로 망명한 사람 아닌가?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폴란스키 무슨 폴란스키였는데 그 스키 안 돼. 로만? 아닌데? 아, 자일리토리 폴란드였나?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아 아니구나. 채팅창에 나왔길래. 폴란드. 핀란드가 왜 폴란드가 돼? 채팅창에 나왔길래. 그렇습니다. 퀴리부인? 퀴리부인 폴란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퀴리부인이요? 라디움인가 발명. 퀴리부인이 에디슨 아이프인가요? 뭔 소리야 이거. 아, 아닌가? 여러분, 취조대장 무전도 있어요. 무식한 것도 존중해야죠. 쟤는 아니. 아 키리브레인이 누구의 와이프인데? 퀴리의 부인인가 보죠. 퀴리의 부인. 아 그죠, 아 그렇구나 진짜. 아 그런데 퀴리 씨 부인이구나. 퀴리가 아니었네. 둘 다 과학자. 성이에요 성. 과학자 부부. 네. 아 그래서 에디슨인 줄 알았어요. 네. 과학자, 과학자면 에디슨. 그렇습니다. 폴란드에 퀴리부인이 유명한 걸로. 그렇습니다. 에디슨도 유명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경기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일요일에는 갓 오브 아레나 드디어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이슈가 있는데 김로넨의 정신승리 정규 편성. 아. 김로넨과 낙겜의 나쁜 궁합. 그렇습니다. 김로넨, 그러니까 김로넨이 사실 처음에 은밀한 개인 교습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은장에서 플래티넘이 되면서 대리한 거 아니냐. 근데 실제 나이스 게임 때 하는 거 보니까 의욕이 짙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은장으로 가고 있어. 걔가 성적이 왜 떨어지는 과정이 진짜 웃긴데 맨날 걔가 완전 진짜 똥컴에서 했어요. 모니터도 막 와이드도 아니고 해상도도 완전 구리게 해놓고. 근데 나이스 게임 TV 사무실에서 제일 구린 컴퓨터에서 하는데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얘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해상도랑 이런 게 막 너무 높아가지고 마치 그거는 레진할 때 60프레임이나 30프레임 그 느낌.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점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레진에는 참 영원히 대충 고통받는다 진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걔 영원히 고통받았네. 1년째 좀 고통 좀 받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레진? 너무 싫어하는 걔가. 생김새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생김새요, 그 생김새는. 그렇습니다.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좀 받을 텐데. 동물 한 번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정말 언행 불일치란 무엇인가. 투페이스. 여기서부터 이렇게랑 이렇게 해서 2단 필터링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시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입으로는 아 럭스 뭐야? 까비. 손 조정하는 데랑 이렇게 입 조정하는 데랑 다른 거죠. 보면서 막 웃겨가지고.
왜 끝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풍선이 이쪽에는 점점점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면서 누가 혼자 놀다가 죽었어. 근데 딴 애들은 막 이러는데 아 그러더니 아니요. 어 시간 엄청 잘 끌었다고. 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우리가 아, 이렇게 아니라 채팅하면서 아. 아 그러면서 시간 엄청 잘 끌었다. 나이스. 아. 막 얼굴이랑 표정 막 짜증내고. 아, 얼굴 이미 막 썩었어. 표정을 썩고. 그래서 아 진짜 저 저기서 혼자 까부다 끊길 줄 알아 내가 막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땐 칭찬해야 됩니다. 우와 짱. 님 대박. 시간 진짜 잘 끌었음. 우리가 진짜 잘 기생수, 하신다. 기생수, 우리 기생수라니까. 편하고 여러분 닦는다니까. 남의 손. 시간 개잘끔 막 이러고. 아, 프로그램 이름을 진짜 잘 지었어요. 정신승리. 그리고 지만 뭐 미드 가고 싶고 그러면은 막 아, 바보인 척을 하는 거야. 정신병자 컨셉이 나 있어. 그러니까 우픽이 됐어. 우픽이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믿으시면 안 돼요. 해. 저 히히 저는 미드밖에 흥행 해. 그래. 그래서 전 미드밖에 해. 30까지 미드만 후호.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막 이런 계속 거. 계속 지는 거야. 이제 우픽이 딱 됐는데 아, 미드해야 되는데 이기려면 미드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우픽이어도 미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갑자기 병신 컨셉을 근데 또 웃긴 건 그렇게 해서 막 미드 갔어. 미드를 줬더니 막 와 신난다 에버랜드 가는 기분이다 이러면서 미드로 가는데 에버랜드 가는 기분이라고 막 설렌다고 막 중간에 안 먹을 것 같아. 그것도 한번 했어. 뭐 지금 자기가 정글하겠다고 샤코 막 내 이름 최샤코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럴 때는 한 번 더 이거 컨셉 찍어준다고 최샤코 병신 뭐 이렇게 썼어. 헤헤 잘못 침 뭐 이런 애들이 얼굴에 하얗게 질렀나 봐. 그때 샤코가 뭐였냐면 정글이 나왔어 이미. 어. 근데 갑자기 샤코를 타고 내 자기 이름 최샤코라고. 그니까 로렌이 어쨌든 누군가 서포트를 해주기로 해서 미드를 받았어. 오픽인데 이것만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병신 컨셉까지 했는데 졌어. 나 보다가 승환이 캐리하는 것 같았는데 얘가 우리 사무실에서 한 판을 하드 캐리 했대. 어 맞죠. 아, 그건 하드 캐리 했어요. 끝까지 못 봤는데 하드 캐리 7킬까지 노데스 했대. 잘하는 자. 아 맞아 카서스로. 아 맞아. 아, 그게 카서스였구나. 그래가지고 카서스로 맞아. 진짜 잘. 가가지고 큐를 다 맞춰. 카서스로 큐를 다 맞춰. 황폐하로 다 맞춰. 못하는 건 아니래요. 아니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은 재수없는 캐릭터예요. 막 말로 이름 막 이렇게 하는데 게임을 막 다 이기고 잘해요. 뭐. 아무튼 진짜 매력 넘치는.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요.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 꼬형 진화 버전 같대. 죽으면 막 그 뭐야 알트 탭 해갖고서 하나 가리고 안 죽었어 막 이렇게. 아 다치시키는 것도 있어서 그걸 네, 못 봤는데 그 아유미 사쿠라라고 그 뭐 대만의 게이머가 있는데 만났는데 네. 그때 팀 멤버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얘가. 네. 아 아니다 걔가 투패를 진짜 했는데 투패가 벤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홈 치니까 걔가 다치했어요. 평소에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 말로 아 원래 외국 애들 다 제 말 듣는다고. 제가 다치 안 하면 다 다치 안 된다고. 아 그 대만에 와서 섬정균이야? 약간 닮았대요. 그러니까 걔도 진짜 잘하는데 뭐 게임 나는 소송은 아니 프로 게이머 아니 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에 틈틈이 하고 있고 막 새벽에도 많이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네. 아 그래서 섬정균이구나. 대만애라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김로렌 정신승리가 좋은 반응을. 네. 점수는 언젠가 오르겠죠. 굉장히 새로운 방식에. 네 진짜. 네. 너무 재밌어요. 그 확실히 이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화가 나도 저 보니까 적어둔 게 회사에서 제일 꾸리한 컴퓨터로 게임하던 로렌은 해상도 화질이 너무 좋다면 멘붕. 그러니까 무슨 렉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뭔가 이제 프레임도 막 100프레임 막 이렇게 나와. 레시랄도 맞네요. 근데 뭔가 미묘하게 렉이 있는 것 같아. 아 나만 느끼는 건가? 4프레임 정도가 떨어지는 느낌? 아 프레임이 문제인가? 보니까 80프레임 100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 가면 어? 노래방 기계가 이상한 것 같아. 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맞아. 그리고 랭점 수직 강화를 하고 적응은 했지만 컴퓨터 후아마타의 만남에 대한 설렘으로 랭점 하라. 저격이 안 됨. 저격이 안 됐고 후아마타와 김로렌이 어제 드디어 네. 만났습니다.
여친과의 이별 직후 새벽방 받은 노래를 이거 나이스 게임 팀 방송하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 함께 차차차가 진짜 개 같은 게임이라니까요, 여러분. 아 근데 그래서 이게 유명해가지고 카톡으로 막 다들 막 보내는데 뭐 헤어진 사람, 뭐 싸운 사람 막 다 막아가지고 이런 피해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 새벽방 받은 노래는 6시간 전까지 여친이었던 여성에게 다 함께 차차차 초대의 멘붕. 극우 정글에 가서 트롤. 방송자들께 죄송합니다. 다만 남발. 죄송한다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아침에 출근해서 그렇게 자유 게시판 들어갔는데 김루리언이 죄송한데라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무슨 일이지? 애가 없어.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냥 내용도 죄송합니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일 있었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진짜. 무슨 뭐 기분일까? 지금은 멘탈 추스렸다고 하고. 네,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 웃으면서 게임 뭐야 족발이래. 보쌈 먹고 게임하던데요. 다 함께 차차차. 카톡 보내줄 때 골라서 보내줘. 막 보내지 마세요. 막 진짜. 보내지 마세요. 상처받는 분 되게 많습니다. 중요해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울면서 방송했대. 그러니까 거의 느낌이 그냥 그랬다. 아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네. 키보드랑 마우스 축축. 어 휴지를 막 열심히 닦으면서 했잖아요. 아 초대 100명 하면 차 준다고 민폐 이벤트를 했다. 다 함께 찾아. 와 그렇다고 전 남. 나빴다 진짜 걔가. 안 좋게 됐나 그래. 나랑 그 무슨 관계 없는데. 마치 결혼식 때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한테도 다 청첩장 보냈는데. 내가 봤다니까. 옛날 사귀었던 오빠가 나한테 그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 받고서는 뭐 전화 또 왔어. 받았냐? 그래서 받았어. 그러니까 야 그거 청혼가 좀 해주라. 그 춤 좀 춰주라. 그래서 그래 하고선 끝나서 같이 하려고 오빠들한테 오빠 그 새 오빠 해달래 막 전화했더니 야 너 괜찮냐? 막 이렇게. 왜? 그러니까, 너 사귀었잖아. 아 맞네? 이거 없네. 이래서 우리나라에 총이 필요합니다. 아 맞네는 뭐야? 문도. 아무 생각 없었지. 이제 맞네. 신혼이랬단 말이야 끝나고도. 알겠습니다. 그랬어? 아 그리고 아까 보셨던 GSG의 승리 세레머니. 네. 네. 네, 쌍둥이를 보내는 카오스인은 역시 세레머니. 카오스인이라서 세레머니란 걸까요? 그런 거에 좀 애들이 아무래도 발달하겠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게. CCB 할 때 무슨 세레머니 있었지? 거북이. 아 오거북. 대표적인 거북이가 있고. 이순신 관광. 오거북. 체나 막 가고 다들 그 뭐지? 체나 만화에서 아이템 떨구고. 만화에서 쏘는 거 뭐라 그러지? 체라는 아니고 아 갑자기 나 아이템 생각 나 만화 만화 소모에서 체력 거. 체력 소모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마도, 마도사의 지팡이 마도사의 지팡이 아 마도사 아. 거 막 아무나 다가고 막 그런 거 많이 아. 네 오거북이 로망이하던 네 맞아 그거 로망이에요 그러네 아, 그 무슨 시리즈 아씨 뭐 도박 아니 아이트 자작하면 파란색 비타 엘루 시리즈 엘루 시리즈 넣다 뺐다 하면서 막 넣다 뺐다 하면서 막 멘붕 시키고 아~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아~ 엘루 시리즈 하면 이펙트 이렇게 생기는 거 요즘에 당근이 자주 잊어버려요 저는 놀랐던 게 뉴메트 연구소에서 챔피언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치매가 괜찮아 뭐 회사 출근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마 스트레스 심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게임 많이 하면 치매 잘 안 걸린다던데 게임 많이 하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요 게임이랑 막 화투 이런 거 많이 하면은 치매 안 걸린다고 머리 잘 많이 쓰면 안 걸린다고 여기 내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팔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투 많이 해도 치매 걸릴 사람은 걸려요 여러분 팔자예요 들었습니다 네. 담배 안 펴도 목 쉴 사람은 쉽니다 이렇게 가수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 많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보면 그 외국에 막 120살 산 할머니 네. 담배 좋아하세요. 그렇죠. 담배 덕분에 오래 사는겨. 당구 씨, 담배 피는 여자 아이돌 누구 있나요? 저도 잘 모르. 아, 그거는... 담배 피는 여자 아이돌? 어, 신기해. 이거는 무슨?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까지 다 받아서. 그러니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담배. 드러날 수가 없지 않을까. 담배돌. 담배도를 담배 피는 사람 남자 친구 있는 아이돌이나 담배 피는 아이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 효민이래요. 지금은 끊었을 수도 있어요. 걸렸어? 그건 이제 언제 걸렸어?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막 애들이 추적하다가 담배를 집으로 배달한 거 주문한 거 말은 주막집 이런 데서 택배를 주문한 거를 이제 걸려서 아 근데 담배를 택배로 팔면 안 되잖아 신분확인이 안 되는데 아니 그거 이제 뭐 성인 인증해서 아, 있겠죠 와 모르는 게 없네요 정말
대단하네. 진짜 모르는 게 없다. 낮겜 연예부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뉴스 보다한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뉴스를 다 보냐고.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런 것도 하나 편성해요. 단군의 생생연애 이런 거. 생생동이 무슨 말이냐. 생생연애. 내가 다 안다고. 니들은 모르지. 생생. 괜찮네. 생생연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끊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뭐 성인이니까 피는 게 죄는 아니죠. 맞아요. 상관없어요.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은밀한 개인 교습에서 좋아한 후안마타 김로렌, 로렌 방송에서 고통받는 MVP 헤르메스, 장인어른 놀러온 북경김치, 오늘 방문한 보람여신, 긴급 주말 긴급 편성 킬캠 주니어 인드라, 여기 주간. 아, 보람이는 오늘 잠깐 왔고요. 옛날에 아는 분들은 아는데 호주에서 지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재밌다고 다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영상 뭐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자막 빠지는 거 보니까. 아 그래? 아닌가? 보람이? 보르르 의자 떨어진 것밖에 없지. 그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검색만 하면은 맨 위에 있을 거 같아요. 유튜브에서 무슨 방송 사고인가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나오네. 이거 맞나? 맞아요. 시장이 올랐어. 살찐 시장. 뭔가 이게 허전하네요. 빗돌 젖다. 저번에 뭐 굳굳하다. 뭔가요? 뭐야? 열커 버릇. 뭔가 이게 훈훈하네요. 네. 저때 의자가 이의자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 뭔가. 저때 약간 간단간단해서 의자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의자는 일단은 보람 누나가 갖다 놓은 거였어요. 원래 저 다른 의자가 있다가 저 의자를 보람 누나가 갖다 놨는데 원래 그 의자에 앉을 게 홀스 형이었어요. 근데 홀스 형이 그때 뭐 때문에 방송을 못해서 보람 누나가 방송을 하면서 자기가 갖다 놓은 의자에 앉게 된 거라서 할 말이 없었다. 그런 게 있었고. 저기서 왜 이제 저희가 빵 터졌냐면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이어마크에서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가 이렇게 봤더니 카피디가 마이크 가지고 피디 마이크 가지고 자기 코에다 이렇게 놓고 발을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코스가 정확히 이렇게 넣고 그냥 웃기려고 이렇게 보다가 웃다가 이제 의자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던 거예요. 의자가 살짝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거예요 진짜. 이 의자. 그래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뭐 다치고 그러진 않았고. 잘못 앉았네. 저도 뭐 처음에는 진짜 너무 당황했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창피해서 바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막 걱정되고 막 다쳤을까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으니까 너무 웃겨서 막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는 게임 모르시는 분들만 봐도 되게 웃긴 영상이니까 웃겨요 막 네이트판 이런 데 올라갔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는 분들은 막 뭐 빗돌 보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남자 새끼 싸가지 없게 여자가 옆에 다쳤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처음 타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 모르는 사람 보면 그럴 수 있죠 높이가 거기서 이렇게 툭 자빠졌다고 해서 다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앉아있다가 이렇게 의자가 부서져가지고 이제 딱 된 거기 때문에 네. 바로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창피해서 쪽팔려서 바로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랑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고민하잖아요. 지금 일어나야 덜 쪽팔릴까? 더 있어야 덜 쪽팔릴까? 그렇습니다. 어, 그럼 혹시 넘어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영겁의 시간 같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고민하는 시간이. 너? 저는 마치 스프린트런 총이어서. 오! 자! 우와! 후! 너무 창피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저 고등학교 때 가방 이렇게 뒤로 매잖아요. 버스를 내리다가 문이 닫히는데 가방이 딱 낀 거예요. 아, 빨리 안 열어주는 거야. 아저씨가 여기야 학생 가방 꼈어. 사춘기였는데 되게 민감한 시기였는데 차라리 도와주지 말지. 그냥 매달려서 이렇게 갔으면 더 웃겼겠다. 짧아가지고 다리도 안 닿고 대롱대롱해서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백 끼시는 여자분들은 백 많이 들고 다니니까 백 끼시는 분 가끔 있잖아요. 응? 백 같은 거 끼는 가방에 사람, 가방 끼는 사람 가방 그러니까, 근데 가방이 끼면은 문이 열리는데 줄이 끼면 줄이 끼면은 얇아서 이게 그래서 이게 요만한 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다음 점거대까지 근데 저쪽 짝수 열려 저쪽 열려 이게
난 몇 번 봤어 그런 사람들. 계속 흘리고. 아니 이게 일리는데 단역 실림이야. 다음 문은 왼쪽 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소 열리는데 딱 그런데 앞에 사람들 줄 쫙 서 있다. 진짜 웃겠다 이거. 그렇습니다. 보람이는 잠깐 와서 나도 거의 한 2년 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얼굴 봐서 네. 그래서 같이 뭐 저녁이라도 사실 먹으려 했는데 또 뭐 가족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아 잠깐만 갔고. 온 거예요? 아, 잠깐 와서 그냥 귤 보람 귤 보람 누나 갖다 준 거예요? 이거 귤 보람이가 네.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한 입에 먹기 좋은 귤로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보람이는 집이 제주도입니다. 오 부모님이 제주도 좋아? 그렇습니다. 오잖아. 니은지은. 아, 최초는 고민으로. 오늘 그쪽으로 가시나봐요. 니은지은. 컨셉인가? 오, 첫날. 아, 제주도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니은지도 귀찮아. 그냥 물음표 하나만 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스펠이 이거였구나. 그. 주말 긴급 편성한 킬링 캠프가. 네. 뜨거운 반응을. 대박을 쳤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은. 너무. 갑자기 이제 잡은 거고 무슨 내용으로 이거를 채울까 뭐 얘기를 까도 까도 끝이 없고 애들이 또 하는 말이 조이록도 불러서 그러고 나서 또 자기네들 방송에서 조이록까지 껴가지고 킬리캠프 2부를 야 우석 조이록 조이록 하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자꾸 인드라이 까는 걸로 끝나 얘기가 자기가 까졌잖아요 우석 조이록 얘기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인드라이 조작이야 우석 조이록 얘기하라 여성 여러분 연락? 에이 얘는 줄 서 있지 고를 초이스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래? 되게 너 맞는 초이스야. 이렇게 초이스가 뭐야? 초이스가 뭐야? 역시 막장동이야 초이스하게. 저 무슨 뭐야? 아 형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너무 카드로 9만 원이야. 너무 9만 원이야.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 안 했어요. 재밌는 분이란 말 알기 때문에 다들 말 잘하시고. 네. 저는 때 진짜. 제 카드로 9만 원이 막 저 뭐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보통 유흥업소 가면 현찰을 더 싸게 해줘요. 그럼요. 한 만 원, 2만 원 싸게 해줘요. 카드는 뭐 카드로 9만 원이면 현찰을 현금은 7만 원 뭐 이런 현칠 카구 뭐 이런 식으로. 영어가 있구나 또 그런 영어가 있어. 이쯤은 그렇게 깊숙이 그렇습니다. 약수 나오신 목장으로 오며 가면 들었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자주 가시나 봐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왕년에 많이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년에 두루두루 다 3년을 오며 가며 사모님이 롤러와 대단한 팬이신데 네. 뭐 카드 걸리고 막 많이 했었어요. 모르겠어. 전표를 버려야 되는데 수취해가지고 전표를 들고 가요. 너 이거 뭐니? 사장님이 나중에 가격만 보고도 맞추셨다 후문이. 그렇습니다. 형제부부 방송, 인도신가 방송. 그렇습니다. 네. 은교가 진짜 재밌어요. 네. 아마추어가 더 재밌는 것 같아 프로가. 배울 것도 오히려 더 많고. 애들이 감추는 게 없어요. 사람 것도 알고.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고. 그래서 확실히 프로들보다 섭외도 조금 더 용이한데다가 순서 있어요 지금. 배울 것도 되게 많은 프로 못지않 뭐 프로 거의 프로급들이니까. 그리고 콜랭 자체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는 또 천상계끼리 친해서 생방송 중에 에피소드도 되게 많이 생기고. 맞아요. 또 바로 나와요. 후한마타 너무 재밌었어요. 후한마타. 풀리지 않는 다투면은. 그러면 창피해 지금. 풀렸다. 어때? 와 이제 풀렸다. 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지 말자 그랬대. 후원마한테 귀여워. 아닌데. 맞네요. 아 그래? 네. 말을 너무 잘해. 어떻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냐면 요즘 애들 그 느끼는 게 네.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맞아. 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은 후한마타를 후한마타를 월등 방송을 시키죠. 취직입니다 또. 뭐 그런 방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저는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은교는 은교고. 그 친구들이 계속 프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나이스 게임 TV가 뭔가 연결고리와 다리가 돼서 그 친구들이 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뭐 나이스 게임 팀 입장에서 광고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뭐 좀 저렴하게 말하면 인력 시장 그런 거를 하면은 되게 저희도 뿌듯하고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이제 섭외가 성공하면 사고까지 우리가 오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코어 장전부터 출발한 이제 시즌 2 네 코어 장전 그다음에 누구였죠 후안마타 아니 아니 로코 로코 김로렌 로코 네. 그다음에 후안마타 네, 네. 이렇게 네 팀 네 명 4회가 진행이 됐나요? 네. 그래서 로렌이는 지금도 밖에 있고요. 보쌈 먹었으니까 밥값 해야지. 그렇습니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게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진짜 나 게임 PC방이에요 로렌이한테는. 밥 먹여주겠다. 잠 재워주고. 최고의 조건인데요? 재워 뭐 졸리면 잘 수 있게 해주겠다. 밥 깰 수도 있고. 아 근데 생활 패턴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제가 그래. 네. 뭐 12시간 몰아서 자고 네. 24시간 게임하고 20시간 게임하고 3시간 자고 막 이게 굉장히 알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지간하면 이제 PC방 같은 데도 고정석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렌이가 24살인가 이제 올해로 그리고 후안마타가 다신가 그래요. 후안마타가 20 이제 올해로 하나 됐다 그랬고 아니 20 아 빠른 근데 네, 빠른이라서 저런 문제 한창하게 인생 탄력 있게 살 때네요. 탄력 있게. 그때 뭐 하셨어요? 그 표현 좋다. 멋스러운데. 그때 뭐 하면서 탄력 있게 사셨어요? 저요 저 똑같죠. 자리 주삼 이러면서. 자리 주삼 자리 주삼. 7시 50분부터 왜 접속들 안 하시? 뭐 하시 뭐 하시? 공격 다 보고 오시? 다들 알죠 게임보다 인생이 중요함. 아니 안 들어야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교 재밌고 이 친구들이랑 계속 나이스 게임 팀이랑 좋은 관계 맺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도움되고 여러분한테도 좀 더 재밌는 거 드릴 수 있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북경 김치도 장인어른에 네. 계속해서 얼굴을 내비치고 있어요. 네. 이 친구는 뭐 없나요? 그냥 그게 단가요? 호우 관계다. 그 이후로 약간 임팩트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이후로 뭐 후타가 좀. 후타 좀 없지. 네. 긴장해라. 야, 강균 형이 해주는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북경 김치가 자리를 잘못 꼽을 수도 있어. 자리를 잘못 잡은 걸 수도 있어. 월탱을 해야 되네. 아, 그냥 김치에 갔어. 월탱을 해야 돼. 고아 빠져나가라. 여러분, 뉴메타와 NLB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아, 뉴메타에 넣고 빠지려고. 계속 빠질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후안바타는 NLB. 아까도 IEM 이제 내일 하는 거에 갑자기 인드라를 정말 아, 이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방송 빠져나가려고 네 일관성 있어요 그렇습니다 흡입 케이크구만 네. 아니 근데 또 보면은 방송을 자기가 중계할 거 빠져나가서 다른 거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월탱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네. 지금 오로지 꿈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밥 먹고 게임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김로렌식 삶을 제일 부러운 게 지금 로렌이야. 아 그러네. 장래희망 김로렌. 존경하는 인물 김로렌. 네. 그렇습니다. 롤모델 김로렌. 네. 옆에서 굉장히. 아 아까도 롤로아 인원 많다 그랬대요. 네. 아 진짜. 롤로아 인원 많으니까 자기는. 아 맞아. 아 그랬어? 아, 여성이 사실 많지 않아. 계속 그러는 거야. 의자 보면서 아 여섯 명이 다 못 들어갈 건데. 들어왔는데. 아니 지금 화면 잘 안 잡혀요. 아, 잘 잡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인드라는 지금 LOL 좀 하는 거 좀 보고 지금 워낙에 중요한 여기다가 하시는 거 보니까 나쁘진 않. 잘하시더라고. 나쁘진 안해서 멈춘 이유는 뭐야? 하시더라고. 근데 왜냐면은 내일 하는 거는 또. 워낙에 쟁쟁한 팀들이 하고 그래서 조금 난 또 뭔가 생방송에 하나 잘못 터뜨려서 고통받고 싶지 않아 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난 불안 요소가 싫어 인드라는 약간 가벼운 거부터 해야지 왜 쌍주부 경기에 인드라를 바로 투입시킨다는 건 하, 네, 그거는 좀 뒤로 미루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키링 캠프 시즌 2의 마지막 손님 홍진호 오 자기가 섭외를 거버려 다 입으면서 키링 캠프 시즌 2의
개미를 장식하는 예. 초에 홍진호 쿵쿵쿵쿵 홍진호 감독님이 나오십니다. 그때 그 시청자들하고 채팅으로 얘기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22,022개를 이렇게 잘 이 추천을 오~ 그때 신중해야 된다. 야, 그냥 해주세요. 안 신중해도 되니까 넘어도 돼. 그렇습니다. 너무 좋고 홍진호 감독님이 오셔서 재밌을 네.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7명이네요. 홍진호 감독님이 오시면은 네. 독서 너는 빠지면 안 되잖아. 그지 섭외자인데. 그리고 제일 많은 뭔가 이야기거리를. 네? 그럼 둘이? 뭐 1대 홍진호 감독님이랑 1대1로 못 알아듣는 척. 험한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에는 미드피들. 예, 미드피들. 미드피들. 그리고 은밀한 개인 교습에는 익스펜더블. 신진의 장인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신진한 챔프가 되게 다른 탑 챔프랑 메커니즘이 달라서 신진의 장인이면 진짜 배울 게 많겠다. 네. 그건... 신진도 사실 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저도 궁금. 신진만 자기가 마스터하면은 되게 유리하게 상성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궁금한데. 저도 그래서 막 시청자들한테 신진들 막 물어보면서 배우고 그랬었는데 실제 은교에서 배우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뭐 롤만 평생 하다 죽어라 뭐 이런데 이 시간에 오기를 왜 봐 그러면 야 평생 보다 죽어라 평생, 추천을 하고 평생 나 추천 받아서 죽어 추천을 하고 죽어라 이거 왜 와 이 시간에 새벽 1시 반에 보면은 가끔 채팅이 억울했던 애들 있잖아요. 가서 디시젓 좀 더 먹고 와. 디시젓. 어디 요 정도 가지고. 에이그. 디시젓. 귀여워. 저런 분들 중에 좀 츤데레 캐릭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츤데레가 무슨 뜻이에요? 조금에서 싫어하는 척. 앞에서는 튕겨뛰면서 여자친구가 맛있는 거 사갖고 왔으면 야 뭐라서 하면서 막 되게 좋은 거 있잖아 좋아하는 거 한입 먹어 막 이런 거 겉다르고 속다르고 안 먹어 이러면서 막 입에 넣고 막 아, 맛도 없는 이런 걸 사오냐 야, 이런 사실 속으로 좋아하는 아, 형 같은 스타일 그렇습니다 네. 네. 야 디시저 좀 넣을 거 알아 진짜 아 그리고 슈퍼스타일 시즌 2 본선이 네. 1월 21일. 아 이제 새벽에 슈퍼스타일 하는 거 이제 정말 나이스 게임 TV에서 시청률이 정말 안 나오는 시간대. 네. 정말 잘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 다 쳐다보지 말랐는데 눈빛 반짝거리고 있어요. 누구보다 슈퍼스타일을 기다리고 있는. 네. 근데 정말 아, 목소리도 좋고. 지식도 LOL에 대한 지식도 꽤 되고 오 기대되는 친구들이 몇 명 보여요. 얼굴이 잘생기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얼굴로 방송은 굳이 뭐 안 해도 그래도 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기왕이면은 당구치만 얼굴로 당구치만 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은 잘생기는 게 좋죠. 당구는 항상 얼굴로 방송해서 낚이면 지금 얼굴로만 방송한다는 지금 제가 너무 외모 쪽으로 네.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았죠? 나이스게임 TV가 외모 지상주의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실력으로 준비했어야 네. 되는데 내실을 우선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또 무슨 야한 사이트인데 또 복사했어? 카피디가 복사해서 붙여놓겠어. 네. 항상 좀 늦어요. 야한 사이트 광고는 복사하고 쳐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터 시즌이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 슈퍼스타일 시즌2가 이제 본선이 열심히 그동안에 해주신 분들 중에 이제 오프로 불러서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 이제 하는 테스트를. 네, 테스트를 하고 하는 방송이 곧 네. 1월 말쯤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철권 얘기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오. 철권 얘기. 일단은 2월 중에는 철권 대회를 네.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얘기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내에서 지금. 누가 철권 제일 잘하나요? 아무 박형규 해설이 한번 왔다 갔으니까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어, 형규가 또 예. 최고의 제가 또 친구죠. 오. 세계 원탑 해설이잖아요. 진짜? 실력도 호 외모는 실제로 선수 생활도 하고 있어요. 호 그때 천안 갔을 때 외국 선수들 왔잖아요.
막 그거 하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고 막 그런 거 너무 영광으로 생각해봐. 되게 고마워. 그 정도로? 그때 예. 뭐 신이네. 어느 정도냐면 네. 천안회였어요 행사가. 천안회 행사였는데 외국 선수들이 이제 닌을 알아보고 같이 게임하러 가자 그래서 천안에 다음날도 행사가 있는데 이날 행사가 끝나고 저녁 때 노량진인가를 이순가를 갔다 왔어요. 가서 게임하다가 다음날 다시 왔어요 천안을. 헐. 그 정도. 그게 그 신이네, 신. 어떤 철권의 성지 우리나라에 한국에 왔을 때는 거기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철권하는 사람들 그런 데가 진짜요? 있어요. 예. 네. 거기 가서 하고 오고. 니니 출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네. 미팅만 하고 왔다고요. 네. 3대3으로. 그렇습니다. 네. 잘 됐나요? 그냥 미팅만. 예. 아, 미팅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권 대회는 네이밍도 아직 안 됐고, 근데 네. 2월에는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하면 근데 철권 대회도 조만간에 나이스 게임 TV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 흥미진진하지 않은 게임 자체가 그쵸? 대전을 했을 네. 때 맞아. 박진감 넘치고 네, 스피디하고 네.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 그 후기우기우 네. 화진이의 후기우기우가 드디어 위키에 등록됐어요. 뭐예요? 화진이의 후기우기우라고. 진짜요? 헐 정말 게임을 제가 진짜 지구를 구했습니다. 오늘. 제가 밖에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구했어요. 어디가? 안 보여줘도 돼. 나 게임의 게임돌입니다 저희 이관진 씨, 예. 파진이. 제 지구를 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구도 구하시고 나 게임도 구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이지 모드로 네. 박진거 넘기게 넘치게 잘하죠. 와 이지 모드로 정말 그런 거 아닐까? 금발의 매력은 백지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백지. 뭔 소리야? 동침 아니 오늘 그쪽 반대 안 됐지 오늘은 그쪽으로 예 네. 노잼을 치지도 않아요 이제 사람 어 쳤다 아 지금 그냥 물음표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어 아 물음표 네. 두 글자도 아까워 괜찮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해놨습니다 데드 스페이스 엔딩까지 봤는데 사실 이지 모드로 게임을 엔딩을 본다라는 건 그 게임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아, 그 이지는 초반에 뭘로 깨야 되나요? 어떤 그냥 노멀로 해야죠. 노멀. 그러니까 하드는 진짜 정말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하거나 뭐. 네. 그렇죠. 하드는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 나는 생각해요. 왜 게임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정말 데드 스페이스 하드는 총알이 진짜 모자라요. 더 어려운 모드인데 하드보다 베리하드. 아니야 그 있을 것 같아. 있어 베리아도 있고 헬 있어요. 헬 있어요. 저희가 지금 NIT 비너에 이화진이 등록이 됐습니다. 우와 대박. 근데 이게 엄청 디테일하게 막 정보들이 연예인이네. 우와 연예인이야. 안 보여.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모지르 광고 있네요 옆에. 우와 우와 대박. 저 사진은 뭐야? 예전에 방송했었을 때 데드 스페이스 할 때 이때 이렇게 하고 게임했었어. 더 웃긴 거는 파진이의 흑유교가 항목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우와 회차별로 정보가 다 있어요. 진짜? 저거 누가 한 거야? 우와 어떤 네티즌께서 우와 이것도 우와. 여러 명이 계속 네, 할 수 업데이트하고 있는, 네. 업데이트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처음 만드신 분 잉여로워 나오세요. 오 대박. 하나도 안 보인다. 림보 최근 오늘 한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롤러에 언급된 것도 등록될지도 몰라요. 와 그래도 챔스에 안 보고 이런 거 봐준 사람이 실제로 있긴 있구나. 착하다. 엄청나다. 좋은 사람이다. 네 엄청나다. 나이스 게임 TV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게임돌 파진이 흑유교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이라고 하기에는 아유 씨. 짧게 끌어. 돌이야 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증 갱신 신청 곧 들어와. 야 지금은 리치가 안 닿지만 나가서 보자. 얼마 안 남았어 3부 인마. 핑클 아 핑클. 핑클급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예, 그렇다고. 이효리급. 데뷔를 네. 좀 늦게 했을 뿐이에요. 아, 동갑이네요.